먹으라고 갖다 준 거냐? 지금 카지빗이 얼마인 줄 알아 지금 당신은? 서로 무시하는 말투나 행동으로 인해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지난해 가정폭력 발생 원인 중 무려 41.8%나 차지하며 1위로 조사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돈! 경제력! 돈? 아, 그러면 뭐 경제력 없으면 다 맞아야 됩니까? 노래 제목도 있죠? 아니면은 바람났어. 바람났어? 난 바람났어. 외도? 아니 그러면 외도하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의처증이죠. 의처증일 수 네. 있어요. 예. 은영아, 너 지금 어디야? 뭐? 김종국이랑 같이 있다고? 당장 들어와 하고 폭력을 가려. 저랑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김종국을 제가 때릴 수는 없어. 이제 은영 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봐요? 집에서 싸우는 게 뭐 있어요? 외도할 거면 왜 결혼해요? 저는 게임 많이 한다고. 그거다. 그거다 게임. 김종국. 저는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네. 왜냐면 모든 남녀 사이에서 가장 크게 격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게 외도입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배신감. 바람났어.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바람났어. 욱하죠.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대화로 해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게 돼. 예. 네. 의처증. 그래요. 외도. 바람났어. 그렇죠. 저는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괜히 힘없는 아내에게 푼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아. 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은 남편한테 그 월급 직권이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벌었다고 이러면 남편은 부인한테 너는 먹고 노는 게 한 게 뭔데? 이러면 저기서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죄송한데 쥐꼬리가 도대체 얼마인가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가는 일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원인은 돈 때문에 싸운다는 돈. 거죠. 예. 집안 내 갈등이 있는 거. 손 들지 마요. 무서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먹는 거. 이렇게 된 것 같아. 부드럽게. 너 우리 집에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이러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집에서. 그거는 우영 씨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음식 잘하는 여자가 좋아요. 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확인. 떨려. 떨리는.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코로나 때문에. 음식 프로면은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거지. 바람이 쎄. 바람이 쎄. 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 탈출 넘버원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정답은 우발적인 분노 때문입니다. 자살,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끔찍한 가정폭력 범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우발적인 분노 때문에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겠고요. 그게 화가 나서 내가 참는데. 이처럼 가정폭력범의 절반 정도가 순간적인 화와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가족을 향해 이런 참극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돈 벌어줄게요! 나는 못 살아! 당신 애들 데리고 살아! 이혼해! 실제로도 얼마 전 서울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던 50대 남편이 부인과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장식용 수석을 들어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남편이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당구 교대로 찍어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그 후 아내가 지병으로 숨진 것 같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결국 범행 일체가 들통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반대로 남편을 살해해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6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남편에 대한 원한이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죠.